저는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. 다음 잘할 것 같으면 잘해. 마이크 안 나오네요. 지금 노래해 주세요. 안녕. 안녕.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나 마이크 안 오나? 아 배송 중이라네. 배송 중. 안녕.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캠을 시켰는데 안 왔나? 새로운 캠 왔다. 근데 어차피 캠 안 바꾸겠지? 새로운 거 사도? 나는 이 귀차니즘으로 어떻게 맨날 맨날 방송을 키는 걸까? 그거는 방송이 진짜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, 진짜로. 그거 자체가 되게 방송을 진짜 좋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해. 이게 쪽까지 다 흘려나 모르겠다. 은돌캠은 아예 다른 캠이에요. 구구구 보마. 어쩌와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일단 1980으로 바꾸고 한 내가 여기 있을 거라서 어두운 거는 색상 조절하면 돼요. 연산 15? 아 그래도 좀 어두운가? 한 5? 근데 이게 여기 쓰면 안 되고요. 급하게 가져온 나의 테이스트 짱. 아유 귀찮아. 그는 도대체 이 귀찮은 믿음으로 어떻게 방송을 하는 것인가? 그래 그렇다. 그녀는 진심으로 방송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. 아니야 지금 거 쓰자. 그러면 때봄추 밥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 오늘도 잘 보겠다냥. 네. 은돌이는 뚠뚠한데 귀엽잖아. 그러면 치수들도 뚠뚠하니까 귀엽다는 것이 성립이 될까? 그건 아닐까요? 치수는 그냥 귀엽다고요? 꼬꼬마님 자신이 있으신가요? 배터리 많은 것도 비슷해? 치수 배터리 많아? 밥 먹기 싫어졌어. 아까 자기 전에 먹었던 두부김치 라면 남은 거입니다. 끓여먹고 남은 거. 끓여먹는데 왜 남았냐고? 3분의 1 남기고 끓였어. 살찔까봐. 오늘 먹은 시점부터 살찐다고? 아예 안 먹고 잠이 안 오는 거보다 조금이라도 먹고 잠을 자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? 3분의 1만 먹고 잤습니다. 네? 안 됩니까? 맛있게 먹은 게 죄예요? 네? 라면 3분의 1만 끓여먹는 건 처음 들어본다고? 나도 방송 아니었으면 양푼에 밥 비벼먹었어. 왜 이래. 뭘 거짓말이야. 여러분 제 중학교 사진 보면 깜짝 놀라요. 진짜 내 체급 장난 아니라니까. 그게 몇 년 전이냐고? 8년 전? 소식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. 저도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잘 먹고요 그러고 싶은데요. 하지만 어떡합니까? 방송이 더 좋은걸. 먹는 걸 포기하고 방송을 선택해서 나는 그뿐이야.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? 여러분 맨날 나보고 살 좀 쪄 막 이러잖아. 근데 내가 진짜 살찌면 때보마 옛날이 그립다 살 좀 빼라 이럴 거잖아. 애초에 애니메이션만 봐도 마른 캐릭터, 뚠뚠한 캐릭터, 날씬한 캐릭터 많잖아. 다양하잖아. 그래야 재밌잖아 인생이. 근데 왜 사람들은 좀 마른 사람한테 가서는 에휴 살 좀 쪄라 이러고 왜 뚠뚠한 사람한테 가서는. 저는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. 다음 잘할 것 같으면 잘해. 입은 게 치마예요 바지예요? 아니 흘렸잖아. 이거 치마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라 티셔츠입니다. 이 안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에 대한 제 사랑이에요. 티셔츠 흘렸어. 아니 오늘은 맛있는 걸 진짜 시켜먹으려고 그랬거든요. 제가 오늘 8시 40분에 일어났어요. 오징어 덮밥 하면서 빨리 일어났잖아. 오늘은 드디어 11시에 올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빨리 올 수가 없는 나의 모습을 알겠더라고.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빨리 일어났다는 생각 때문에 은돌이랑 놀아주고 은돌이 막 참치 그릇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머리도 막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뒤집어보면서 흰머리 있나 없나 하면서 확인하고 막 내가 너무 느긋해져 버린 거야.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양자역학 유튜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양자역학 유튜브 재밌는 거 없나? 하면서 찾다 보니까 오던 시간에 왔어.
제가 없는 시간에는 제 유튜브 동영상 봐주실 수 있나요? 토끼 같아요. 고마워요. 소담님도 세봉언니 안녕. 나 오늘 생일. 이어서 이응 브이 이응 브이 생일인가 축하한다. 안녕. 빠바밤.